일단 이번 곡의 그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한인의 의문의 1승이다. 아린영과 활동시가 겹치기 때문에 의문의 그렇죠. 1승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일단 저야 너무 좋죠. 네네. 일단 팬으로서 그렇게 네, 좋은 곡을 들고 나오시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또뵐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네. 팬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저희도 오마이걸 분들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린양이 후배이자 동생이잖아요. 그럼 저희 영상기자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우리 아린양에게 영상 편지 짧게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떡티순 먹자고 예. 말한다면서요? 떨었어요. 저희한테 계속 떡티순 먹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 말아요. 저희는 질투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떡티순 먹자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밥좀 사줘요.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아린양이. 왜 떠세요? 수고해요. 아린씨. 아린씨 컴백 축하해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랑 그 티저 사진이랑 봤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이번 컴백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항상 긍정적으로 아린 씨의 삶이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팬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응원의 아린 메시지를. 화이팅! 야, 진심을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아, 꼭 전달해. 떡티순 먹어요. 떡티스 못 자고 또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